안녕하세요. 토이 메이커스의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WM을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PWM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 리소스스의 레퍼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디지털 리드와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아날로그 라이트에 가시면 PWM Wav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파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PWM은 기존의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아날로그처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PWM 마치 형광등도 보면 주로 50Hz에서 60Hz 정도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 의미가 1초에 50번 또는 60번 동안 이제 깜빡이면서 불을 밝힌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마치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어느 정도 닳게 되면 좀 어두워지면서 깜빡이는 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여기서도 보면 항상 켜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5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밝기 정도를 듀티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5V의 전압이 인가되는 것이고요. 반면 0%의 듀티 사이클은 0V로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 듀티 사이클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데 켜져 있는 비율이 50%. 꺼져 있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50%라는 거고요. 25% 듀티 사이클은 켜져 있는 시간이 전체의 25%, 나머지 75%가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듀티 사이클이 낮을수록 LED의 밝기가 감소하고요. 듀티 사이클이 100%, 즉 100%로 갈수록 LED의 밝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PWM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에서 LED의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보드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도 가져오겠습니다. LED의 밝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LED 먼저 한 개와 저항 225옴의 저항을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은 붉은색, 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마 13번 핀을 이용해 가지고 LED를 껐다 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핀을 이용해서 실제 PWM을 이용했을 때랑 그리고 일반 디지털 아웃풋을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상태에서 뭐 코드를 편집을 하시면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깜빡이고요.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LED와 저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선택을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하고 Ctrl C, Ctrl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또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검은색 그리고 이때 아두이노에서 PWM을 사용하시려면 디지털 핀 중에서 물결 무늬가 있는 핀에다가 연결을 하셔야지 PWM 신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는 11번 핀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편집하실 때는 핀 모드를 당연히 출력으로 하셔야 되고요. 주석은
이걸 지워보겠습니다. 깜빡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켜지게끔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PWM을 사용하실 때는 디지털 라이트가 아니라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디지털 라이트는 ON 또는 OFF 두 가지 신호만 사용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신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번 핀의 어떤 임의의 숫자 여기서는 0부터 25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파수 폭 변조를 사용할 때는 타이머라는 장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타이머가 8비트를 지원하는 타이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256가지를 그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0을 포함했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때도 10비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2의 10승인 1024까지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0을 포함해서 1023까지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PWM은 8비트 즉 2의 8승을 그 경우의 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 100 정도 크기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LED를 하나 더 추가해서 더 낮은 수치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디지털 핀 중에서 다른 핀 10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PWM을 지원하는 디지털 출력 핀이고요. 스케치에서 동일하게 핀 모드 10번 핀 출력 모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날로그 라이트로 10번 핀으로 값을 한 10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시켜보면 세 개의 LED가 밝기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13번 핀은 이제 최대값을 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5의 값을 준 것과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PWM의 10의 값을 준 경우고요. 그리고 더 낮은 값, 10의 값을 줬을 때는 이렇게 더 그 LED의 밝기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WM을 이용해가지고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그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